레전드 와일드리프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자자자 휴지예요. 오늘은 말이죠 전설의 그 게임 찾아왔습니다.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리프트 롤 모바일 드디어 베타를 시작했거든요. 정말 오래 기다렸던 게임인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현재 지금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라이엇 게임즈로부터 테스트 참여 권한을 얻어서 플레이하는 겁니다. 일단 어떤 게임인지 바로 한번 해봅시다. 아마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건데 어떤 게임인지 일단 맛보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롤 하셨던 분들은 좀 비슷한 류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의 이름은 징크스라는 애인데 이렇게 무기를 바꿔가면서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아 진짜 게임 자체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아, 모바일에서 요 정도 환경이 구현 가능한 게 대박이긴 하네. 뿡 총알을 날리는? 그리고 스킬 레벨도 있거든요. 스킬 레벨이 올라갈수록 데미지가 세지고 뭐 그래요. 오, 적 챔피언이 등장했군요. 여기다가 이제 덫을 까는 그런 스킬이거든요. 얘가 이제 걸렸습니다. 저는 이제 궁극기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뿡. 그리고 정말 다양한 네 캐릭터 예 챔피언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한 42개의 챔피언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가렌이라는 녀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기본 공격이 이게 강화되면서 얘를 딱 치면은 보셨죠? 저 위에 이렇게 막 침묵 표시 뜨는 거.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이제 스킬을 못 쓰거든요. 딱 이렇게 내려 찍고 두 번째 스킬은 방어력 강화해주는 애인데 얘 뭐하냐? 얘 왜 자살하냐? 자 세 번째 스킬 말 그대로 팽이 그 자체 가렌 블레이드예요. 자 막타 먹어주고 얘 한번 쳐볼게요. 스킬 강화시켜주고 때린 다음에 방어를 올려주고 샥샥샥샥샥 긁은 다음에 궁극기 있거든요. 자 한 번 더 내려 찍어주고 궁극기 아주 강력한 마무리 한 방. 아 기본적으로 그리고 롤 같은 경우에는 요 포탑을 깨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예 아무리 내가 상대를 많이 잡아봤자 포탑 안 깨면 의미가 없어요. 강화시켜주고 얘는 말파이트라는 녀석인데 좀 상당히 단단한 녀석입니다. 하지만 휴블레이드 앞에서는 모두 썰린다. 다른 애도 한번 해볼까? 얘는 마스터이라는데 트롤 캐릭터로 좀 유명합니다. 아 좀 어려운 캐릭터라 대신에 잘만 크면은 말도 안 되는 위력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은 숨도 못 쉬어요. 근데 내가 조금 위험하다? 명상이라고 해가지고 체력을 채워주는 스킬 딱 떨고 궁극기를 쓰면은 이렇게 제가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는 효과가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몸빵이 약한 애한테는 좀 굉장히 무서운 녀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튜토리얼 끝내봤거든요. 상점에 가보면은 스킨들이 있거든요. 와 야 스킨 퀄리티가 개멋있는데? 이거 얼마야? 코어 얼마죠? 와이드 코어. 하여튼 스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실제 사람들과 한번 붙어볼까요? 뭐 해볼까? 오 카밀! 얘가 또 굉장히 강력한 녀석이거든요? 카밀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오 그리고 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쉽게 생각하시면은 뭐 특성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특성을 찍느냐에 따라 캐릭터가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뚱. 오 미쳤다. 야 이 뭐부터 가야 되냐? 우선은 이 롱쏘드 하나 구입해서 공격력 올려주는 거거든요. 아 얘 난 근데 얘 많이 안 해봤는데. 아 우선은 이 롤은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공격력이 있어요. PC에서는 탑이라고 그랬는데 예 저는 혼자서 이렇게 가는 느낌입니다. 이거 뭐야? 아 강화시켜주는 거구나. 저는 이게 첫 번째 스킬은 평타 강화인 것 같거든요. 자 얘를 한 대 치고 얘 스킬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은 이동 속도가 25% 증가하고요. 쭉 더블. 두 번째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저 범위 안에 있으면은 데미지가 좀 더 들어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이 카밀의 핵심은 진격의 거인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가가지고 딱 내려 찍고 쳐주고 점마
오. 방금 그 입체 기동하는 거 보셨죠? 입체 기동 맞추면 상대가 스턴이 걸려요. 나이스. 아 이거 첫판인데 너무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도주기라도 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꿀열매라고 포션이 없는 대신에 저 뒤쪽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차는 것 같습니다. 쳐주고 궁극기 쓰고 가둔 다음에 그냥 뚜까 패는 거거든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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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아 꿀잼이네. 아 이게 제가 PC롤을 워낙 오래 해서 그런지 적응 자체는 금방 했네요. 이거 그리고 막타 무조건 먹어야 돼요. 막타를 얘가 돈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딱! 85원이나 주죠. 이제는 돈이 좀 많기 때문에 집을 한번 가야 되는데 아이템 아주 강력한 놈으로도 하나 사올게요. 돈이 상당히 많아서 여러 개 살 수 있겠거든요. 요것도 사고 사고 됐다. 저 스킬이 빠졌으면은 그대로 돌진해서 치고 점화 걸고 W 쓰고 팹니다. 똥! 학살.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강력템 나왔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아이템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위력이에요. 아이템을 보시면은 공격 속도가 40%가 늘어가고 하여튼 뭐 카미라고 아주 잘 맞는 아이템입니다. 자, 얘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치고 Q로 친 다음에 들어가고 빵! 빵! 땅! 자, 우리 팀이 지금 미드에서 놀고 있죠? 탁! 딱! 네, 망했다. 자, 점화 걸어주고 W로 마무리. 오 나이스. 뭐야? 한복 나와버렸네? 자, 이번에는 아리로 갑니다. 이 아리 같은 경우에는 미드라고 해가지고 이 중간 라인에서 얘 싸워야 되는 그런 챔피언입니다. 이렇게 원거리 견제 싹싹싹 해주고 그리고 막타는 계속 꾸준하게 먹어줘야 돼요. 이러면은 제가 더 이득이에요. 왜냐면 제가 더 많이 때렸기 때문에. 딱 쳐주고 쏙. 저거 그냥 그대로 맞아주네요. 여차 하면은 킬각이라고 해가지고 킬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우 걸어주고 사 긁은 다음에 점화 걸고 뚝. 여기서 플래시를 써주고 플래시는 약간 생존용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쓰는 킬이에요. 그렇게 사용시간이 대기시간이 굉장히 길죠. 쿨타임이. 그래서 적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생존율이 완전 다릅니다. 쳐주고 자 매우 걸고 딱딱딱딱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한 대 더 쳐주고 아 저걸 못 잡네. 오케이! 깔끔한 마무리. 아이템 사갖고 와가지고 혼내켜줍시다. 궁극기 쓰면서 딱딱딱딱 매우 걸어주고 궁극기 쓰고 따따따따따따따 돌아오면서 한 번 더 궁극기로 마무리. 와우. 너무 재밌어. 그리고 이 미드의 핵심 역할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장을 좀 휘젓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걸어주고 땡기고 딱딱 땡긴 다음에 궁극기로 긁고 마무리. 자, 얘도 점화 한번 딱 걸어주고 미리. 저 위에서 트위스트 페이트가 또 가렌이란 친구랑 놀고 있는데 까꿍! 휴지 왔어요. 아리가 좋은 게 생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야 잠깐만 이거 좀 안 좋은데? 자, 여기서 걸어주고 매혹을 딱 긁으면서 애들 숨도 못 쉬게 때려주고 톡톡톡 플래시로 앞으로 가면서 싹 슉. 아유 잘하네 우리 팀. 자, 돈이 매우 매우 많기 때문에 루덴의 메아리 요거 갈까요? 맞춰주고 자 점화 때려주면서 오케이 애쉬 항복 승리. 아 너무 압도적인 경기력이었나 보네요.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롤 모바일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 한번 재밌게 즐겨봤어요. 야 근데 이거 다들 아직 처음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내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진 건 기분 탓인가? 지금 클로즈 베타 진행하고 있으니까 신청하시고 나서 당첨이 되면은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요번에 길게 한다고 하니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들 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 재밌네요.
계속 한번 해봐야겠습니다.